여자 좋아하는 헬스 트레이너. 예예. 전략이 차라 진짜. 난 맨날 못생긴 애들만 줘, 관장님이. 와,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밖에서 잠깐 봤었는데, PT 제가 담당입니다. 혹시 PT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 있으시다고요? 근데 왜 거기서 계속 하시지? 왜? 아, 제대로 안 가르쳤다고요? 아, 저희도 비슷한데. 그러면 저희가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원님. 제가 제 입으로 설명드리긴 좀 뭐하지만, 경력이 제법 출중합니다. 강원도 바벨대회 준우승, 마라도 식스팩 대회 입상, 전국 스테로이드 투여 대회 등 출처 불분명한 여러 곳에서 여러 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님은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화이팅 해볼까요? 그럼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할 건데요. 운동은 스트레칭부터거든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 둘, 네, 계속 하나, 둘. 안 그러면 부상당해요. 혹시 나이가 4살 차예요? 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여성들이 4살 연상 남자랑 가장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궁합. 하하. 다른 궁합도 맞춰볼까? 아, 스트레칭 다 하셨나요? 아, 아쉽다. 그러면 오늘은 등 운동을 할게요. 스쿼트 보고 싶긴 한데 데드리프트 자세부터 잡아볼게요. 근데 혹시 학생? 아, 직장? 직장인이세요? 어디 다니세요? 아, 거기 뭐 남자들 맞나요? 잘생긴 남자들 있나요? 마음에 드는 남자 있어요? 네? 네네, 데드리프트 할 건데 그냥 친해질 겸 자세요? 자세. 아, 알겠습니다. 운동 되게 관심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데드리프트 자세를 잡을 건데 허리를 일자? 어, 네, 지금. 어, 너무. 와. 네, 이 일자를 유지하셔야 돼요. 워우, 워우, 워우. 오케이. 허리가 활. 다니던 직장에 마음에 드는 사람 없었어요? 왜요? 제가 거기 다녔어야 됐나? 그러면 데드리프트 하는데 이 어깨를, 어허, 워우. 회원님의 이 부드러운 어깨 제가 너무 부드럽다. 슈크림 같아. 그대로, 네, 그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그럼 뭐 평소 어디 놀러 다니세요? 아, 잘안 놀러 다닌다고요? 와,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재밌으시지? 코미디언. 어떻게 사람이 놀러 다니지 않아요? 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오늘 복근 운동 안 해도 되겠어요. 아, 진짜 4살 연하 케미야. 네, 하여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사인. 오늘 어떠셨어요? 네? 땀한 방울 안난것 같다고요? 이게 처음 자세 잡는 수업이라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잡는 거기 때문에 다음 수업 때부터 아주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절대 저희가 운동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한 수업당 5만 원 받고 불필요한 터치와 끼부리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아까 경력 들으셨죠? 절대 헬스장에서 그냥 운동하다가 관장님한테 픽업방에서 준비 없이 PT 강사 된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사인 주셨으니까 3일 뒤에 몸 만질게요. 아, 몸 만들게요. 몸 만들게요. 다음에 또 봐요. 회원님! 아, 얘네 구독을 안 해, 씨.